민주당 인천 기양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. 우리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. 지금 천정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전폭 동의하고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있는 차관님, 국장님, 그때 윤병세 장관 때 뭐 구체적 역할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 관료들이 윤병세 장관 때 함께 협력했다는 공범의식 때문에 이것을 장관님을 오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소송도 해보셨고 평소에 지론이 한일협정의 청구권이 개별적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. 대법원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2012년도에 개별적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다라고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, 민사소송법상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고등법원이 배상을 해라고 미쓰비시 일본제철에 판결을 한 것인데 다시 상고를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. 진짜 천정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교부가 윤병세 장관이 이 임종원 차장과 이민걸 기조실장의 이러한 재판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도된 그들의 감수를 받아서 제출된 외교부 윤병세 장관의 의견서를 유지한단 말입니까, 지금?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?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? 당장 철회해야죠.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. 이거는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. 이 정부를, 아니, 대통령 말씀과도 어긋난 일을 왜 외교부 장관이 윤병세 장관이 했다고 그래서 같은 외교부 장관이 한 거니까 존중한다? 왜 정권 교체를 했어요? 왜 무슨 적폐청산하는 겁니까 이게? 그걸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. 이걸 나중에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은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라고 홍보할 것입니다.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발로 이건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